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대들에게 일상 수행의 요법을 조석으로 외게 하는 것은 그 글만 외라는 것이 아니오. 그 뜻을 새겨서 마음에 대조하라는 것이니 대체로는 날로 한 번씩 대조하고 세밀히는 경계를 대할 때마다 잘 살피라는 것이라. 곧 심지에 요란함이 있었는가 없었는가, 심지에 어리석음이 있었는가 없었는가, 심지에 그름이 있었는가 없었는가, 신, 분, 의, 성의 추진이 있었는가 없었는가, 감사 생활을 하였는가 못하였는가,
사역 생활을 하였는가 못하였는가, 성심으로 배웠는가 못 배웠는가, 성심으로 가르쳤는가 못 가르쳤는가, 남에게 유익을 주었는가 못 주었는가를 대조하고 또 대조하며, 챙기고 또 챙겨서 필경은 챙기지 아니하여도 저절로 되어지는 경지에까지 도달하라 함이니라. 사람의 마음은 지극히 미묘하여 잡으면 있어지고 놓으면 없어진다 하였나니, 챙기지 아니하고 어찌 그 마음을 닦을 수 있으리요. 그러므로 나는 또한 이 챙기는 마음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상시 응용 주의사항과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을 정하였고, 그것을 조사하기 위하여 일기법을 두어 물샐 틈 없이 그 수행 방법을 지도하였나니, 그대들은 이 법대로 부지런히 공부하여 하루속히 초범 입성의 큰 일을 성취할지어다.
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공부인이 동하고 정하는 두 사이에 수양력 얻는 빠른 방법은 첫째는 모든 일을 작용할 때 나의 정신을 시끄럽게 하고 정신을 빼앗아갈 일을 짓지 말며 또는 그와 같은 경계를 멀리 할 것이요. 둘째는 모든 사물을 접응할 때 애착 탐착을 두지 말며 항상 담담한 맛을 길들일 것이요. 셋째는 이 일을 할 때 저 일에 끌리지 말고 저 일을 할 때 이 일에 끌리지 말아서 오직 그 일 그 일에 일심만 얻도록 할 것이요. 넷째는 여가 있는 대로 염불과 좌선하기를 주의할 것이니라. 또는 동하고 정하는 두 사이에 영구력 얻는 빠른 방법은 첫째는 인간 만사를 작용할 때 그 일 그 일의 아르마리를 얻도록 힘쓸 것이요. 둘째는 스승이나 동지로 더불어 의견 교환하기를 힘쓸 것이요. 셋째는 보고 듣고 생각하는 중에 의심나는 곳이 생기면 연구하는 순서를 따라 그 의심을 해결하도록 힘쓸 것이요. 넷째는 우리의 경전 연습하기를 힘쓸 것이요. 다섯째는 우리의 경전 연습을 다 마친 뒤에는 과거 모든 도학가의 경전을 참고하여 지견을 넓힐 것이니라.
또는 동하고 정하는 두 사이에 취사력 얻는 빠른 방법은 첫째는 정의인 줄 알거든 크고 작은 일을 막론하고 죽기로서 실행할 것이요. 둘째는 불의인 줄 알거든 크고 작은 일을 막론하고 죽기로서 하지 않을 것이요. 셋째는 모든 일을 작용할 때 즉시 실행이 되지 않는다고 낙망하지 말고 정성을 계속하여 끊임없는 공을 쌓을 것이니라.